일어났나? 누구시죠? 내가 누군지는 알 필요 없고 이곳은 짤툰 컴퍼니 개발팀 산하에 있는 비밀 연구실이다. 네? 귀한 제가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있는 거죠? 저! 지금부터 네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블루투스 샤워기 설계법. 첫 번째, 선을 뽑는다. 두 번째, 블루투스를 연결한다. 세 번째, 완성. 이게 뭐죠? 앞으로 네가 만들어야 할 블루투스 샤워기다. 우리 연구원들이 2년을 밤새가며 만들었지. 말도 안 돼. 흥, 생각보다 높은 인간의 지적 수준에 놀랐나? 집단지성으로 어떻게 이딴 개쓰레기 만들 생각을 더 하지? 이제 이걸로 우리 짤성은 단숨에 샘송을 제치고 세계 1위의 혁신적인 기업이 되는 거다! 특별히 설계도대로 제품만 잘 만들어주면 매주 9시 출근에 10시 퇴근, 1년에 한 번씩 휴가도 쓸 수 있게 해주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 아무튼 네가 말한 건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만들 거였음 널 납치 안 했겠지. 몇 번을 말해요. 전 그딴 거 못 만든다니까요. 이걸 보고도 그딴 말이 나올까? 뭐예요? 그만둬! 아, 내 눈! 아! 뭐지? 같은데 멈출 수 없어. 왜지? 뭔데 중독성 있는 거지? 뭐야? 스위 진작. 그럼 이건 어떨까? 어? 이딴 게 고문이에요. 그럼 어디 인터넷 서핑이나 한닭가리 돌려볼까? 어? 이거... 아니 잡히려면 잡히고 말려면 말 것이지 왜 두 칸만 잡혀서 애간장 녹이고 난리야!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이런 개XX 말라먹을 수밖에 없어. 예상대로 포악해졌군. 어이 배고프지? 저 보고. 감사합니다. 어? 아 빨리 줘요. 식전 에피타이저란 말이에요. 저! 아 빨리 달라고. 네가 똥싸다만 기분을 알아? 몰라. 자 이제 포기하고 블루투스 샤워기를 만드시지. 아니 진짜 못 만든다니까요. 과연 대단한 놈이군. 그럼 이건 어떨까? 아니 그건? 살았다. 멍청한 인간. 외계인이 이딴 음식에 호불호가 있을 거라 생각한 건가? 배고팠는데 오히려 잘 됐다. 어! 어! 아! 아니 어차피 때릴 거 민초는 왜 푼 건데! 파인애플 피자! 알았어! 할게! 아! 한다고! 아직 오이가 많이 남았는데 아쉽군. 근데 블루투스 샤워기는 힘들고 다른 건 가능할 수도... 다른 거? 역시 블루투스 샤워기는 성에 안 찬다는 건가? 기대하겠어. 야 이게 뭐냐? 후방 방지 안경이요. 이제 이것만 쓰면 언제 어디서든 야쿠 후방주의 언바주의 게시물을 볼 수 있다고요. 보세요. 이렇게 안경을 쓰고 후방주의 게시물을 보면. 야 핸드폰은 안 가리냐? 아 그거라면 저한테 한번 가까이 와봐요. 이렇게 누군가 전방 1m 이내로 접근할 시 머리에 쓴 조명 센서가 발동해서 내 눈! 상대방 눈을 멀게 해요. 멍청아 그냥 핸드폰 밝기를 줄이면 되잖아. 아, 내 눈! 너 이거 만드는데 얼마 썼냐? 가성비 넘치게 5억이요. 야! 우리가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알겠어? 네.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대머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대머리 스프링클러입니다. 대머리 스프링클러? 네! 기존 흑채는 대머리가 일일이 머리에 흑채를 뿌려야 했다면 이건 대머리가 설정한 시간 간격에 맞춰 지가 알아서 연사가 돼요. 오. 그래서 내가 대머리란 걸 소개해야 되는 소개팅이나 회의 시간에 아주 유용하죠. 특히 니한테 좋아요. 저기! 근데 비 오거나 땀 흘릴 땐 어떻게? 방수가 되는 건가? 아니요. 그럼 그냥 가발을 쓰면 되잖아. 그쵸. 아 그럼 이게 가발보다 가성비가 좋나? 아니요. 그럼 그냥 가발을 쓰면 되잖아. 그쵸. 그럼 왜 만든 거야? 아니 어떻게 외계인이 제대로 된 거 하나 못 만드냐? 그니까 내가 못 만든다 했잖아요. 못 만드는 게 어딨어?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싼 가격으로 대량 보급이 가능하고 혁신적이고 트렌디한 걸 만들어내란 말이야. 알아들어? 그럼 네가 해봐 개새끼야. 뭐? 아니 하겠다고요. 야, 내가 제품 만들랬지 콧뚜레를 했냐? 이건 평범한 콧뚜레가 아니에요. 바로 콧뚜레 마스크라고요. 그게 뭔데?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 음이온과 원적외선, 자연방사선이 체내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균작용과 습도저절로 호흡기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의 마스크 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겠군. 드디어 네가 해냈구나. 뭘 이런 걸 갖고. 짤툰 컴퍼니가 최근 출시한 제품 콧뚜레 마스크에 코로나 예방 효능이 전혀 없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